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콩입니다.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1 17강 리딩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18살이었고 만약에 여기 슬러시가 들어가면 여기서는 S가 빠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어텐딩 진행형이에요. 나는 참석하는 중이었다. 자, 대학인데 위스콘신 대학에. 자, 웬 언제냐면 나의 younger brother, 어린 남동생이죠. 남동생이 was awarded 수동으로 썼어요. 그래서 수동 수상. 자, 수상 받았을 때 음악 장학금인데 to 어디에? 자, Saint John's Military Academy에. 자, ST가 붙으면 Saint 줄임말이에요. 성자죠. 그럼 성자 존의 군대 학교, 군학대 정도 되겠죠. 자, 오늘 날짜로 같이 가겠죠. On a beautiful fall afternoon까지 뭐 day가 빠졌지만 날이에요. 아름다운 가을 오후날. 자, he는 동생은 was scheduled 되어졌어요. 자, schedule 수동으로 썼고요. 보면은 schedule 되어졌는데 to perform 목적어예요. to 부정사 공연하기로. 자, 그의 첫 번째 콘서트를. 자, orders가 주어죠. 그래서 orders는 명령. 자, 명령들이 헤드빈 여기서 어법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과거 플러스 수동 여기 주의하시고. 자, 대과거일 때는 이전에 발행 되었는데 from 집으로부터 부모님이죠. 자, 대접속사고요. 내가 자 우드 조동사 동사원형 우드 비 아마도 참여하는 중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자 그러면 진행형은 살짝 어떤 뜻을 가지냐면 진행형은 미래의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 이벤트가 의미하는 것은 동생의 연주회. 예. 자, the thought. 자, 생각이죠. 자, of 전치사 뒤에 명사 썼고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 sitting through the high school band concert까지 묶이고, 실제 주어 단수니까 단수 was로 썼습니다. 자, through는 내내. 라는 뜻이에요. 저희 내내가 이 내내가 맞나 볼게요. 내내 치킨 이거로. 자, 하면은 고등학교 밴드 콘서트 내내 앉아있던 생각은, so was definitely 확실히. 자, not my idea. 자, 내 생각은 아닌데 of good time, 좋은 시간에 대한 지루하단 말이죠. 자, though, 비록 양보의 부사절 내가 unwilling to 해요. 여기서 주의하는 거는 자, 그러면 unwilling to, not이죠. 자, 그럼 기꺼이 뭐마다 뜻이죠. be willing to 해. 기꺼이 동사원형 따르고 싶진 않았지만 그 명령은 참석, 연주의 참석이에요. 자, 나는 자, visited, 방문했어. 콘서트 홀을 at all, after all은 어쩌자면 결국. 자, 그 다음 웨이팅에서 어법 주어야 되는데 자, 웨이팅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사실상 생략된 주어는 컴마 뒤에 나오는 I예요. 그럼 능동의 뜻이죠. ing 능동. 그럼 내가 기다리면서 내 브라더리 의미상의 주어. 자, to appear 진주어 나타나는 것을 동사원형. 자, with my parents 부모님과 함께. 자, 일단 아직 안 왔어요. 동석이랑 부모님은 여기까지 내려가잖아요. 되겠다. 자, 나는 excuse는 실례. 실례했다. 실례합니다. 그러면 excuse myself은 실례해서 나갔단 말이죠. to 어디로? to go 가기 위하여. to 부정사 부사용법이고요. to에서 전치사죠. 자, 진주어가요. 전치사인데 to toilet은 화장실. 화장실로 가기 위하여 나는 실례합니다 했고 나는 돌아왔는데 the short while later 조금 후에. 자, to 어디에요? 자, 돌아오게 된 어디에? the sneaker 낄낄. 그 다음 거리는 소리와 그린, 미소. 미소인데 그냥 쪼개다는 거죠. 모두 everyone in the room에. 그럼 결국엔 돌아왔는데 마주하게 됐단 말이에요. 낄낄거리는 소리와 미소인데 모든 사람의 방에 있는. 자, 그 다음 여기서도 어법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stuck to my shoes and trailing behind me 까지가 장소를 나타내죠. 그래서 장소에 부사가 나왔어요. 장소에 부사가 나올 때 우리가 뭐냐면 동사주어 도치가 되죠. 자, was toilet paper가 주어예요. 여기서는 자, 그럼 stuck은 과거 분사로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래서는 종이죠. 종이 있고 화장지죠. 저 화장지는 끼어 있는 거니까 PP로 써야 돼요. 여기서 자, 그럼 나의 신발에 끼어 있던 것은. 그 다음 또 트레일링은 또 여기서는 또 ing의 또 능동의 뜻으로 잡았어요. 왜냐하면은 따라오다 이렇게 쭉 내려서 따라오는 건 능동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어법 두 개를 분사구조 한 개로 취급한 거랑 또 그 다음 여기서는 현재 분사 능동으로 취급한 거 두 개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 신발이 끼어 있고 나를 따라오고 있던 것은 자 was a 40-foot 40-foot stream 흐름. 자 흐름에 자 하면은 페이퍼 타월 페이퍼 토일렛 페이퍼네요. 화장지였다 이렇게 쭉 따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윗글의 분위기는 처음에 가기 싫어서 릴럭턴트 주저하고 있다가 자 결국엔 주저한 게 결국엔 화를 불러일으켰죠. 지금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화장실 갔다 오다가 휘지가 끼어갖고 쭉 따라와서 창피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 주관식 문제에서 더 오더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동생 음악회에 엄마 아빠가 참석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윗글의 분위기 문제였던 것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생 대학 밴드 연주 억지로 관람 갔다. 상비한 경험을 하게 된 필자. 감사합니다.